아리에프. 네. 안녕하세요. 세팅 연한. 아리에프 너무 저희가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강재훈 씨가 LP바 지금. 원래 LP바가 이렇게 레코드판이 이렇게 진열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철우 형이 항상 들어가면 뒤로 뒷모습이 이렇게. 웃기만 하시는구나.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아, 이게 좀 주인장이 좀 연세가 있으시구나. 아리에프의 데뷔 연도가 1995년. 95년입니다. 예. 근데 데뷔 연도가 15년이나 차이 나는 그야말로 대표 새싹 돌들입니다. 아. 새싹 아이돌들. 아, 예. 예. 걸스데이 인피니트 틴탑 들어봤어요? 아니, 차에 오면서 이 사람이 걸스데이 나온다니까. 야, 내가 벌스데이는 걸스데이는 뭐야. 저희 대덕의 슈퍼컴퓨터는 REF와 또 이 세 사람이 평행이론이다라고 자료를 또 던져줬습니다. 대덕에서 자, 15년 차이인 우리 REF와 그리고 틴탑, 인피니트, 걸스데이. 어떤 평행이론을 가지고 있는지 가설. VCR로 보시죠. 대덕에서 보내온 충격적인 데이터.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운명 반복 평행 이론. 이 미스터리한 이론이 아리엘, 기나, 성종, 리엘 사이에 존재한다. 90년대 가요계의 돌풍을 일으킨 남자들. 아리엘. 50년 전인가요? 이들 사이에는 삼총사 평행 이론이 성립한다. 걸스데이, 틴탑, 인피니트 세 팀의 영어 스펠링서 세 번째 글자를 모두 합치면 바로 세 글자 REF라는 사실. 삼총사처럼 합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들의 삼삼한 평행 이론이 지금 시작된다. 저 멘트 처음 들어봤어. 야. 와. 감사합니다. 3. Just Christ. 3으로 계속 이어진다. Superstar K3. K3? 3! 와! 오! 계속 3이야, 지금. 3, 3. REF가 세 번째 스펠링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진짜 신기하죠. 진짜. 저 이때까지 그 VCR 중에서는 가장 좀 소설치게 놀라는. 네. 잠시 후 대한민국 아이돌들의 불꽃 같은 평행 검지. 준비하고 있으면 더 해. 경악을 금치 못하는 토크가 잠시 후 계속됩니다. 아리엠, 걸스데이, 인피니트, 틴팝 이 네 그룹 사이에는 명작 소설 평행 이론이 존재한다. 그때는 DJ로 시작한 REF의 우여곡절 데뷔 스토리. 아리에프의 놀라운 패션 센스의 향연까지 한편의 명작 소설처럼 펼쳐지는 그들의 평행 이론이 지금 시작된다. 삼총사 평행 이론인 아리에프, 걸스데이, 인피니트, 틴탑에게는 명작 소설 평행 이론이 성립한다. 명작 소설이요? 명작 소설 삼총사는 달타냥과 삼총사의 무용담을 그렸듯이 이들 모두 가요계 평정까지의 남다른 무용담을 가지고 있다. 무용담을? 아, 일단 REF는 DJ에서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금의 셋이 한 팀으로 결성이 됐고요. 네. 세 분 다 DJ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DJ 네. 주시고. 네. 네. 예. 제가 알기로 제작자도 DJ 아니었나요? 네. 매니저도 DJ였어요, 그때. 다 DJ였고? 네. 어떤 스타일의 DJ였나요? 저희는 이제 믹싱 DJ니까 네. 음악과 음악을 그러니까 부드럽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제일 그 당시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잘 나갔어요? 아무래도 철우 형이 제일 잘 나갔어요. DJ 듀 씨의 하늘이 아 재용 군하고도 동갑이죠? 네, 저희 다 친구예요. 모르는 씨 1집에 보면은 맞아요. 가장 히트한 노래가 있어요. 그 네. 피처링을 이한우 씨가 했어요. 어떤 노래죠? 겨울 아니요. 조관우 씨 다시 내게로 돌아와. 맞아요. 다시 내게로 돌아와. 철우 형이랑 우연치 않게 한 클럽에서 이제 DJ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첫 인상에 아, 나도 정말 저런 DJ가 돼야지 되겠다는데 한마디 하고 아유, 이건 아니었구나. 우리 그 당시 레옹이라고 그랬어. 외국 사람. 그래서 진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첫 땅이 사는데 안녕하세요. 되게 생각지도 않은 목소리가 제가 알기로 성욱 씨는 되게 잘생긴 DJ로 유명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 DJ인데 노래를 하는 DJ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에서 철형한테 얘기 듣고 하다 보니까 브루스 타임 때 발라드를 틀어놓고 자기가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거 아, 왜 충격적이어서 안 하냐? 이런 거를 일본에서 먹어봤지? 한국에서는 처음 먹었거든요. 아, 디 DJ 박스에서 아, 제가 이렇게 춤춘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남은 춤추는데 이제 네. 무슨 일이 안 됐어요? 여자분이죠? 갑자기 남자분이. 재밌네. 안녕 꼬마 아가씨, 생각이 많을 땐 레몬 사탕이지. 박 선배님 한번 시켜볼까요? 박 선배님 한번 해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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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력이 떨어질 땐 레몬 사탕이죠. 어, 편향 이런 증거 또 있습니다. 다들 자랑할 만한 인기 파트가 있다. 그렇죠. 라는 건데 고요 속의 외침. 아, 데뷔곡인데. 네. 네. 그때 당시에 제일 이제 BPM 좀 빨랐다고 해야 되나?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음악들이 BPM 제일 빨랐을 때 같아요. 네, 네. 네 맞아요. 잘못된 만남 나중에 네. 아, 맨발의 청춘 후바 로바 고유 속의 외침 우리 한 파트 좀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나에게 너만을 강요하지는 말아줘. 서둘러 가야 할 이별의 눈물은 장애가 될 뿐이야.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아, 이제 옛날이랑 목소리가 많이 틀리시네요. 아, 담배를 너무 피곤해. 성대가 말랐는데. 요즘 네. 냉면 바느라고 좀 목이 많이 잠겼어요. 어, 지금 또 이천동에서 음식점 하시잖아요. 네. 네. 또 연예인들 하면 이렇게 좀 구석에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정말 맨 앞에 나와서. 맞아요. 어, 맞아요. 딱 앞치마 하시고 어. 직접 앞치마를 하시고 손님 딱 맞으시더라고요. 이게 숨는 연예인이 아니고 보통 잘 안 나오시잖아요. 네. 근데 난 네. 손님들이 되게 더 좋아하세요. 오히려 뒤에 이렇게 그렇죠. 저처럼 뭉쳐져 있으면 어? 박철우 씨는 앞에 안 나가세요? 네. 저는 계속 뒷모습만 자 고요 속의 외침이 대박이 났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곡. 그 당시에 라이벌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REF의 라이벌. 그때는 사실 룰라도 최고의 인기가 아, 최고였죠. 근데 그 당시에 네. 고영욱 씨가 인기가 굉장히 인기 최고였어요. 아, 예전에 크라잉넷 네? 한 명 있었어요. 아니, 지금 얘기 중이잖아. 괜히 미워해. 좋아하시는데. 여자 연예인들이 맞아. 되게 좋아했어요. 옷잘 입고. 어떤 사람이야? 매력. 다음 주. 다음. 20세기 아이돌과 21세기 아이돌의. 보시죠. 소름 돋는 평행송과 평행댄스의 모든 것. 아이돌들의 모든 춤을 아리프가 다 했네. 아, 진짜. 아.